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이제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두가 이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들은 그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사도의 야고보서의 이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언행심사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장 13절부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일찍이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랬어요. 그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 덕을 가진 그러한 것으로 행동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그랬습니다. 이 유혹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그런 이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마땅치 않다,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사도도 일찍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육신의 삶과 영의 삶, 이 삶을 구분해 주면서 육신적인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의 영의 사람들은 아홉 가지의 그 품성을 얘기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나온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마음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1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을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런 이 육신적인 그러한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으로부터 난 사악한 그러한 그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동일하게 이 유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육신적인
땅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혜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삶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지금 품행의 삶, 이러한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랬습니다만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이 삶은 성결하다. 예수님이 그 구별된 그런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성결한 삶을 말하고 있고 화평, 관용, 양순, 궁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것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생각나는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성결의 삶이 나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늘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될 때 그 말씀의 삶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첫 번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은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사물이 아니죠. 영적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위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야 될 것입니다.